자, 그래서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참 성경에서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쭉 배워보신 대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언제든지 항상 암세포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면역세포 중에 가장 뛰어난 면역세포 T세포라는 면역세포 속에 이미 창조 전부터 이미 그런 것을 아시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 모든 자기가 창조하신 우리 비조물,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랜, 계획입니다. 유전자는. 그래서 창조자는 항상 그 비조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를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컴퓨터 꼭 같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을 때는 죽은 컴퓨터죠. 그래서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뭐가 필요해요?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 지능을 창조주의 지능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나? 지혜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 운영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어떤 구조물도 운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건강신학의 가장 기초는 저절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세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절대로 어떤 것이 움직일지라도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가지에 붙어 있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 사과에 에너지, 중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중력이 그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과는 그대로 가지에 계속 꼭지는 떨어졌더라도 그 위치에서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T세포도 암세포가 생긴 부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석에, 몸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은 그걸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시키는 이동 프로그램도 있고, 일단 이동이 끝나면, 일단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면, 자, 일단 이 T세포들이 몸 각 부위에 다 흩어져 있다가, 암세포가 딱 생기는 순간, 암세포 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암으로부터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T세포들이 암세포를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 T세포 속에 미리 입력된, 이것은 미리 입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리 입력 안 되어 있으면 이미 창조주가 알아서 이 유전자를 예비해 놔야지 후에 아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암이 생기는구나, 그럼 이 조처를 취해야지, 이런 진화론적 사고로는 창조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사람 몸에서 매일 암이 생기기 때문에 다 암 걸려서 어떻게 죽어버리면 진화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세포가 몸속에서 매일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를 보면은, 읽어보면은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병균도 박테리아도 매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죠. 사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없다면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무균실에 있는 사람, 그렇죠? 면역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박테리아만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럼 언제 진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박테리아의 침투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무의식 중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침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이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린 결론은 우리는 항상 병들고 있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항상 혈압이 올라가죠. 그렇죠? 고혈압에 걸립니다. 그러나 금방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린 병들고 회복되고 병들고 회복되고, 어떤 경우에 화나고 또 우울해지죠.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리죠. 세로토닌 유전자 꺼져버리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유전자가 켜져서 엔돌핀 세로토닌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시작하면은 시작하면은 우울증은 또 없어집니다. 그렇죠? 변비에도 걸렸다가 또 회복되고, 불면증에도 걸렸다가 또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자연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어떤 환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던 그 정말 굉장한 자연 치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환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고의 전환입니다. 아시겠어요? 본래 건강한데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병듭니다. 매일매일 암에 걸려. 그러나 매일매일 암의 자연치유가, 놀라운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사의 지식으로는, 기술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초능력적인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러한 자연 치유의 중단이 바로 병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연 치유의 중단이 왜 되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아마
그 에덴의 동산에서는 전혀 병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서야 전혀 병이 없고 병 걸리지도 않는 상황. 에덴의 동산에서는 암세포 생길 일이 없죠. 자, 그럼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는 어떻게 병이 생겼습니까? 유전자 변질이 일어났어. 그렇죠? 예. 자, 유전자 변질을 일으켜서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건강신학이다. 벌써 여기서부터 신학과 건강은 뭐예요? 딱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의 동산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병이 없었어요? 유전자 변질이 없었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죄가 뭐길래 병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어느 차원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영적 차원이죠. 그렇죠. 그 신학적 얘기야, 죄를 지었다는 것은. 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의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신학과 의학은 분리되지 뭐요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차원에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가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한 영적 분리가 육체의 변화를 일으킨다. 네. 하나님 놀라운 참 현대의학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 종교적인 어떤 닥트린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밝혀지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방의학에서는 죄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여러분, 한자를 이 성경적으로 공부해보면 한자 속에 정말 성경적인 진리가 쫙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이제 우리 모두 부인하기 힘든 그런 사실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 한의학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을까. 적어도 시작할 때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한의학이 시작할 때는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을까. 자, 적어도 이 성경적인 의학은 뭐예요? 모든 의학적인 변질,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 네, 영적인 죄로부터 시작됐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그 파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라는 말 저는 참 싫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이게 영어 성경 파워 아닙니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파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죄와 의학적인 질병은 뭐예요?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몸에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변질이 생긴 것은 뭐 때문이다? 영적인 죄 때문이다. 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셔서도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 내 보여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는 거죠. 네. 왜? 병이 낫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 사함의 결과다. 네.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분리이고 회복은 뭐예요? 치유는 다시 재결합이다. 그렇죠?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이 근간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은 우리 질병에 대한 질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사실 없어요. 자, 이것이 이 건강신학의 사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병을 뭐요?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속에 생물학적인 변화가 뭐예요?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 생긴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벌에 대한 신학적인 재정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형벌에 대한 개념. 아시겠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형벌, 하나님께서 punish, 벌을 주신다는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인위적인 뭐예요? 병이 드는 데서 하나님의 인위적인 의도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어떻게 해요? 분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속에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punishment는 뭐냐?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좀 고민해 볼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죄가 사해지면 자연히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회복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던 관계가 다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지으면은 형벌이 와서 병이 생긴다. 이러한 개념이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어떤 신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 근데 병이 생겼다. 왜? 하나님이 벌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신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악하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줘서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신학은 결국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학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한번. 그래서 와이프는 모든 질병은 죄의 뭐요?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이해하는 방법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벌을 줘서 병이 났다. 그것도 결과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은 내 몸에 질병적 병적 현상이 일어난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질병을 어떻게 보느냐, 질병을 보는 관점 또는 죄의 결과라는 말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학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서는 질병은 뭐예요? 질병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병을 줘버리는 거죠. 어떤 그 과학적 결과가 아니라 이거 해결되고 지나가야 될 텐데요. 네. 어떤 이견 없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말 과학적이면서 신학적으로 그렇다. 죄라는 것은 병을 생기게 할 수밖에 뭐요?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이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예. 무엇이 생명이냐? 예. 무엇이 생명이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습니다. 저도 의사지만은 의사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의사로서 그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나는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생명을 지킨다면 뭐냐 생명이? 생명이 과연 뭐냐? 과학자들은 생명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알까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럼. 흔히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36대학 저기 저 캐프테리아입니까?
저희 갔더니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물은 생명이다. 그래서 아, 이 삼육대학에서도 물이 생명이라고 하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기는 생명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없어요? 소문이 네?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자, 그 이런 개념들은 물은 생명이다, 산소는 생명이다 하는 것은 없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이라면은 이거 생명이라는 말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 네. 저는 참 볼 때 참 이 세상에 참 진리가 없다. 저런 말을 나도 옛날에 예사로 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의사라면서. 그러면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생명이라고, 그 물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생명은 어떤 것을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어서 우리가 섭취 안 하면 죽는다. 물론 생명도 없으면 죽겠죠. 그렇죠. 생명 없는 건 죽는 거니까. 죽음이니까. 그러면 없어서 죽는다에서는 생명의 정의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럼 생명의 진정한 정의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들어가면 뭐예요? 죽은 것이 뭐예요? 살아난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 아닌 이유는 죽은 사람에게 물을 마셔줘 봐야 안 살아나니까 물은 생명이 아니다. 그렇죠? 예. 죽은 사람에게 산소 호흡을 시켜봐야 안 살아나. 자,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는데 죽은 사람에게 전기를 줘봐야 뭐 통해 살아나요? 안 통해? 안 살아나요.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다. 자,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자, 이거 지각생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너무 늦잖아요 이거. 예, 네. 이거 이 크리티컬한 얘기인데 이 코스에. 자, 그럼 이런 거 있을까요? 어떤 게 들어가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 네? 있다, 소름 들어오세요. 있다. 네. 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예. 네.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심각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보세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대답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나 우리 조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살리는 것은 그런데 살리는 거에 생명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하면 뭐를 살리는 것은입니까? 죽은 것을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영이다. 영이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해도 안 살아나. 죽은 사람에게. 물을 줘도 못 살아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 영이다. 이러니 과학자들이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생명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대형 백과사전 가서 생명 라이프 찾아보면은 이런 그 definition이 나옵니다. 정의가 life is a set of complex electrochemical 뭐예요? reaction. 생명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생명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 영은, 너희를 살리는 영은 무엇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뭐예요? 말이 진리요 생명이라. 통쾌한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지킨다는 의사가 생명을 몰랐다는 거죠. 생명 모르는 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생명 운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의과대학에서 생명을 이렇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복합적 조직적인 전기화학적 뭐예요? 반응이 생명이라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교수님한테 물으면 아, 생명이란 너희들의 몸 안에서 인간의 몸 안에서 아주 복합적인 뭐예요?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그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사실은 똑똑한 학생이면 어떻게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까?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한 뭐예요? 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화학 반응, 우리가 반응이라고 할 때는, 자, 봅시다. 수소와 물을 놔놓고 강력한 뭐를 통해야 돼요? 에너지를 주면은 수소하고 물이 어떻게 해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존재. 에너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적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이 물질과 이 물질이 만나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을 하면은 새로운 어떤 형태의 물질이 탄생합니다. 그게 반응이죠. 그렇죠. 수소도 기체, 산소도 기체인데 이 수소와 산소를 어떻게 해요? 쫙! 결합시켜주면은 물이라는 액체가 돼버려. 예. 네. 놀라운 반응이야. 그러한 반응들이, 복잡한 반응들이 우리 몸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뭐예요? 어떤 기본적 여건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반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 수소 원자 주위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뭐 전자. 여러분 진짜 신학을 하려면요 물리학도 좀 알고 생물학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예. 왜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산소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요 수소하고 이게 결합을 하면 그게 뭐요 새로운 엔티티가 생겨.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합시키면 부부가 돼. 그래가지고 뭐요? 아기가 태어나. 여기에는 뭐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부부라는 새로운 엔티티가 탄생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결합에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신학을 신학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신학을 어떻게 해요? 좀 근본적으로 바탕에서부터 생각하세요. 신학에도 과학적인 뿌리가 있다 이거지. 예. 그래서 특히 이 건강신학을 배워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어떤 생물학적인 근본이 있는데 생물학적인 반응도 결국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무슨 반응이에요? 물리화학적 반응이고 그것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전기적 반응이고 전기적 반응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양자역학적 퀀텀 예,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과 여러분 가장 첨단 양자역학, 물리학적 양자역학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신학을 철학적으로만 하시지 말라 이거죠. 신학을 종교적으로만 하시지 말라 이거죠. 신학의 어떤 확고한 파운데이션, 확고한 뿌리를, 신학의 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이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왜? 가장 기초로부터 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반응이다. 이 말은, 이 말을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머리가 긴 테레비하고, 여기 이제 머리가 짧은 테레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테레비 두 대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테레비지? 예. 너희들의 생명은 뭐야? 자, 그래서 테레비에게 생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전기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나의 생명은 무엇이다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에너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뭐예요? 작동을 안 하니까 그건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테레비한테 물어보니까 이 테레비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박사님 뭘 그렇게 내 생명이 뭔지를 물어보십니까? 지금 저를 보십시오. 제 화면에 지금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그림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만져보세요. 뜨끈뜨끈한데 열도 나고 있는데 그게 생명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대답하고 똑같아요? 이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보 테레비는 생명 이 전기인 줄은 모르고 전기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창출해내는 전기적 뭐예요? 반응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죠.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 이거죠. 왜? 왜 과학자들이 이런 정의밖에 못 내릴까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을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 네. 건강신학은 사실 저는 건강신학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사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신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신학입니다. 생명신학입니다. 예. 건강신학은 상당히 이원론적인 타이틀입니다. 예. 자, 근데 이 테레비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좀 똑똑하게 생겼구나. 너는 생명이 뭐냐? 그랬더니, 박사님, 그 참 내 화면에 막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에게서 나오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박사님. 그래.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레비는 좀 전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타내고 있는 현상에만 만족하지 않고 있고 뭔가 더 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도 질문을 해봤어요. 그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찔끔 하고 이런 걸 느끼지 않아? 아, 박사님 맞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뜨끔한 게 느껴져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때? 뭔가 쑥 들어오는 기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 그러면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화면에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뭔가 들어오는 게 있는 모양이죠, 박사님? 그게 안 들어오면은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네 생명이야. 그 들어오는 게. 박사님, 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기란다. 전기란 게 있구만요, 박사님. 와, 전기가 나의 생명이구만요. 박사님! 그러면 그 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전기는 울진에서부터 온단다. 그러면 이 대령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박사님, 저 울진에 좀 데려가서 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곳에 가서 내가 좀 감사하고 싶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이것이 신학입니다. 네. 나에게 생명 공급하시는 분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 아닙니까? 그렇죠. 내 몸을 작동케 하는 생명 에너지. 네. 그래서 생명 신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 무슨 신학, 뭐 이런 신학은 많은데 여러분 오전에 하시는 신학은 무슨 신학입니까? 예? 실천신학. 예. 그런데 모든 신학 속에서 뭐가 빠져버리면? 생명이 빠져버리면 학문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은 논리적 예.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빠진 무엇은 육은 무익하니라. 이걸 아시겠어요? 실천신학이든 조직신학이든 그 속에 생명을 가르칠 때 내가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학이요 그것이 유익하지. 학문으로서의 신학, 생명은 없어. 그럼 무익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뭐요? 말이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 예.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이 생명신학을,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생명이 데스퍼러트에 꺼져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예. 암 말기에 3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3개월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자기들의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꺼져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전기가 안 통해. 그러면 이 암 환자에게 제가 뉴스타트 선생으로서 건강보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암에 걸리고 산다. 매일매일. 어? 왜? 유전자가 탁탁 켜졌어. 그 유전자가 생명이 있을 때는 탁탁 켜져서 자연항암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다.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된다. 근데 당신네들은 뭐예요? 그게 꺼졌다. 생명에너지가 없다. 박사님, 그 생명은 뭡니까? 이럴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학을 배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건강보금이란 게 파워풀하게 돼 있고, 맨 마지막 때 가서는 이거밖에 안 남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의 이 건강신학, 생명신학을 중심으로서만 진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전부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여러분, 다원주의가 다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회도 심각하지만은 지금 일요일 교회들은 더 심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지금 아시다시피 이 에큐메니컬리즘, 그렇죠? 에큐메니즘.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뭐예요. 옛날부터 왜 그 뭐 방언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그냥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 알파 코스니, 뭐 G12니 이런 그 아주 그 풀러 신학교, 그 피터 와그너니 이런 유명한 아주 파워풀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가지고 교회에다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장로교인들은 그런 것을 지금 막아야 된다고. 지금 지금 한국의 이 개신교들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강신술로 가고 있어요. 강신술로. 그러니까 결국 강신술로 가다 보면 뉴 에이지하고 합하게 되고 결국 힌두이즘이나 뭐 다 결국 뭐예요? 어디서 만나게 돼요? 강신술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강신술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뭐 뚜레스디아스, 그렇죠? 이게 본래는 제수이트 훈련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알파 코스, 여러분 알파 코스 한번 저기 저 유튜브에 치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대단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고 세계 개신교들은 이러한 강신술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바람들이 막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 막 그리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우려들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뭐 다원주의 사상이 자꾸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개신교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해봐야 서로 다른 학문적 어떤 견해를 가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생명은 뭐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어. 그 신학이 그렇게 다원주의적이고 그 수많은 신학이 생명을 올바로 정의할 것인가? 생명을 그 3개월밖에 안 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 환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인가?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사실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생명을 환자에게 뚜렷이 가르쳐 줄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생명이 뭔지 모르게 돼 있습니까? 영혼 불멸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으면은 생명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 계신 장로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도 이런 간증은 통합니다. 뭘 통하냐 하면은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서 이제 수술이 진행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심장이 멈췄다. 심장이 딱 멈추니까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더라? 혼이 빠져나가더라. 혼이 빠져나가니까 나는 죽더라. 그럼 뭐가 생명이에요? 혼이 생명이죠. 영혼불멸설이 가르치는 것은 생명의 이슈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영혼, 사단이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요. 영혼불멸설을 맺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이 쑥 빠져나가니까 나는 죽었어. 죽으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막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천사가 와 있어서 천사가 빨리 가자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빨리 데려왔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난 천국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이 기분이 좋아서 난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다.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캄캄한 터널을 거쳐서 탁 나가니까 환한 광명이 비치고 저기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자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짓는데 황홀하더라. 그런데 그 옆에 베드로가 장부를 턱 들고 있더라. 하늘나라는 아직도 전산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장부식이야. 그래서 이제 탁 내가 가니까 네가 이상구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3년 월일이 언제냐? 43년 5월 13일 생입니다. 거기에 장부 적혀있는 대로 맞을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39년생에 오기로 돼 있는데 옆에서 있는 천사 보고 이 천사야, 이게 43년생을 왜 데리고 왔어?
얘는 보니까 앞으로 120살까지 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사, 제가 베드로님께서 43년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럼 다시 돌려보내. 아, 그래, 이상구가 영섭섭해서 아, 천국에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네, 아직 때가 안 됐어. 오류야, 이거 오류.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니까 수술방 천장에 도착하니까 의사들은 아직도 이러사더라. 그래서 이제 내 혼이 쑥 들어가니까 어때요? 심장이 팍팍팍팍팍. 자, 심장은 누가 뛰게 해요? 내 혼이 뛰게 해.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서 알자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신학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곧 나의 뭐예요?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 건강기별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기별이에요. 뉴스타트가 뭐 현미 먹으면 병 낫는다 이게 아닙니다. 네. 아,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내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드디어 암의 자연치유가 다시 시작하니까 내가 나는구나. 할렐루야 주여.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럴 때 그 주님은 창조주시라. 나를 만드신 분이야. 이럴 때 첫째 천사의 기별,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에게 영광 돌리라. 물과 하늘과 땅과 물의 근원을 지으신 그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면서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뭐예요? 그게 바벨론이야. 하나님을 생명인 줄로 몰랐다 이거야. 생명은 바로 내 건 줄 알았어. 내 혼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런 가공할 대역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는데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내 혼에게 속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져요? 일시에 무너지는. 더 이상 바벨론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생명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유가 확고히 서는 거죠. 생명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건강신학의 가장 거대한 골자입니다. 예. 우리 교단 안에서 이런 그 건강은 건강기별이다 이거 안 된다 이게. 건강은 그게 생명기별이라 해야 돼. 우리는 건강기별을 건강기별이다. 그래서 채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채식을 가르치고 현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건강을 가르치고 그래서 꼬셔지면 성경을 가르치자.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가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바벨론에서 우리 자신들부터도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영혼불멸설을 배격한다고 하나
우리 자신들도 아직도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 실제로 있을까요? 했을 때 손 드는 사람이 몇 분 안 되잖아요. 예. 생명 신학이 확고히 내 가슴 속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 하나님으로 신으로서 계시지 하나님이 무엇으로는 계시지 않아요? 생명으로서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남은 교회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에요. 예. 우리가 왜 지금 정체성 논의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생명 그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더 확실히 지켜야 이러면서 뭐요? 나도 모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쪽으로 다시 복귀하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생명을 모르면 뭐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 나의 행함으로 더 착실하게 행해야 된다. 라는 결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기아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생명은 어디 있어 지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네. 우리의 신학 속에 생명은 아직 없다. 이거죠. 교리는 확실해. 그러나 그 확실한 교리를 일일 교인들에게 전할 때 생명과 함께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뭘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면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안식일은 생명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을 안식일에 생명이 없다면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정해서 쉬라는 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교인들이 영혼 불멸설 때문에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버리기는 아주 쉬워요. 그럼 뭘 중요해. 하루 좀 그 다음날 쉬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생명을 어떻게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0장에 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뭐요?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요? 징표가 되게 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표가 뭐예요? 징표가 뭡니까? 징표가 안식일 이래 버리면은 그거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일요일 교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 날짜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징표야? 그 성경에 그래 놨잖아. 안식일이 징표라고. 그럼 그 안식일이 왜 징표야?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렇게 써놨잖아.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뭐요? 전유물이 기록되었으되야. 그거 일요일 교인들 이해 못합니다. 네.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 왜 안식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징표인가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생명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네. 안식일 속에는 안식일이 징표일 수 있는 것은 징표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건데
어떤 걸 줘야 됩니까? 나만 줄 수 있는 거. 나만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거, 그건 뭐 징표요. 나만 줄 수 있는 거. 나 아니면 줄 수 없는 거. 그런 거 딱 줘야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징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계 뭐 남들도 다 줄 수 있는 거고. 뭐 죽게 써야죠, 징표로. 이것만 보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징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 징표를 하나 줘야 되겠는데 뭘 좀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하루는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저기 저 멀리서 나무 가지에서 뭔가가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지 않고 툭 떨어지 쫓아가 보니까 이쁜 새둥지야. 아주 그 새둥지가 참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그 바닥에다가 솜을 하얀 솜을 좀 깔고 딱 보니까 이야 이거야 바로. 그래서 제가 당신과 나만의 뭐예요? 둥지. 이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내 사랑의 징표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알라신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이게 안 돼 있다고 지금. 하나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생명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게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을 안식일에 담아놨다 이거지. 네. 아시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전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제가 안식일을 전할 배짱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계명이 안식이란 걸 나는 확실히 받아들이지만은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나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환자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있으면 당신 병도 뭐예요? 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는 제가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우리 어떤 환자 어떤 시점에서도 저는 이 안식일의 생명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모르는 겁니다. 예.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읽어보면은
내가 일곱째 날에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복을 주어.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연구하다 보니 아하, 이 복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되어 있어. 복이.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사에서 잘 되는 거.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아들 딸이 로마린다 치과대학을 들어갔다. 뭐 복 주셔서 뭐 의과대학을 들어갔다. 복이 뭔 줄을 아는가? 여러분. 예. 그렇죠. 복은 분명히 생명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그 복은 곧 영원한 생명 에너지라. 네. 그거를 우리는 간과해버려. 아, 그 하나님 복 주시니까 뭐 치과대학도 붙여주고, 뭐 돈도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세탁소 한 개 하다가 뭐요, 두 개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복에 대하여 복이 생명이란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뭐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면은 참 입장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시카고 가면 우리 교인들이 세탁소를 뭐 시카고는 세탁소를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비즈니스를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 다 밀어내버렸어. 세탁소 비즈니스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시카고에서는 이 세탁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탁소를 한 개 더 내게 됐다. 그러면 박사님, 세탁소가 잘 되도록 오셔서 좀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 의도가 뭔지 뻔한데, 그렇죠? 그럼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 우리 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세탁소를 잘해서 이렇게 두 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하시지 마십시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혹시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영성에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제 아멘 하면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요. 그래서 그게 자꾸 알려져 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불러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물고기와 뭐예요?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 복이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뭐 비즈니스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며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여. 예, 생육. 이게 생물학적인 현상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해요? 조장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려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다시 복제가 되고, 그래서 세포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착착 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식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에너지가 복이다. 에너지야, 에너지. 장사하는 에너지가 아니야.
물론 복을 받으면 장사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비즈니스라는 게 뭡니까? 신뢰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오장로님은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셔서 굉장히 중국에서 성공하신 분이야. 그즉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하시고 경제인에서 최고 경제인상을 상도 받으시고. 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면은 확실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가 많이 지금 앞으로 중국의 10대 비즈니스 앞으로 중국의 그 장래 발전에 기여할 10대 비즈니스를 중국 정부에서 정했는데 그 중에 한 비즈니스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기에 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 선교. 예. 계속 안식일에는 다 가서 가르치시고. 자. 물론 돈도 벌 수 뭐요? 아브라함도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신뢰. 벌써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예민합니다. 왜? 속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벌써 딱 보면 만나면은 그것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비즈니스맨들. 아, 이 사람은 틀림없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돈이 벌리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복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요? 날을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무슨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러니까 날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뭐요? 일정한 시간과 뭐요? 공간을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 어떤 시간 한계 안에 그 어떤 공간에 뭐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붓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안식일이 왜 우리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징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뭐요 생명이 꽉 찬 시간과 공간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뭐요 징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 생명이 과연 예수께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야.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 내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퍼스널한 겁니다. 어느 책 읽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Between 뭐요? You and me. And I'll talk to you. 생명에 대한 정의가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뭡니까? 그 생명 주시는 분과 나와의 뭐요?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서 생명은 나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생명이냐?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 환자들이
그것에 확신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생명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까요? 박사님, 생명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생명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래서 병이 낫고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착한 일 하면 천국 보내주는 그런 종교적 도덕적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요? 생명으로서 받아들이는 정말 진짜 생명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될 일이 이 교단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것은 예언적으로 분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이론은 있으나 무엇은 없어요? 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지금 죽어있다. 왜? 육만 있다. 이론만 있다. 학설만 있다. 교리만 있다. 생명이신 예수는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계신다. 네. 여러분 그 두드린다는 말이 우리가 노크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저 앤드루스의 그 저 아이고 예 아니 우리 한국 분 말고 존 폴리 말고 저기 저 이분이 본래 히브리인인데 불란서에서 예 두칸 예 두칸 교수의 그 제가 그분들이 쓴 계시록 책들 제가 다 섭렵을 했거든요. 아, 그 뭐 존 폴린 교수나 라론데일 교수나 그런데 두칸 교수의 그 계시록 해설에 하면은 이 두드리신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말을 히브리적으로 물론 헬라어로 써져 있지만 히브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표현 두드리신다는 표현의 히브리적인 뜻은 knocking, knocking은 똑똑 아닙니까? knocking이 아니라 pounding이래. pounding은 뭐냐면 이거야. 네. knocking은 이거고 pounding. pounding with urgency. 네. 위급한 상황에 빨리 내가 들어가야 된다. 생명을 받으라. 교리에 취하지 말라. 육에 취하, 육은 무익하니라.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단의 정체성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모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서 정말 이 죄사하시면 병이 낫는 그런 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생기를 뭐요? 불을 넣으시면 죽은 흙덩어리가 탁 살아나다니까요. 예. 이런 생명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하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종교적 엔티티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뇌가 된 종교적인 엔티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근본적인 사상이 영혼불멸설입니다.